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김종국, 전서민. 안녕하세요. 제1회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MC 김종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지원군 김종국 씨와 함께 에이팝 뮤직 어워즈 진행을 맡은 전소민입니다. 자, 여기 소민 씨를 또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예, 네. 저희 투샷 때문에 이 런닝맨으로 예,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런닝맨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엄청 특별한 자리죠? 예,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배우들을 위한 시상식인 에이팝 스타 어워즈를 넘어서 가수들을 위한 에이팝 뮤직 어워즈로 확장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K-POP에 대한 정말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자,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유명 시상식은 물론 음악 차트에서도 자랑스러운 K-POP 아티스트들의 신기록은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개최되는 에이팝 뮤직 어워즈의 MC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요. 네. 예,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많은 네. K-POP의 팬분들이. 맞습니다. 오늘 김종국 씨는 혹시 어떠실까요? 저 역시 K-POP 아티스트 아닙니까? 예. 예.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방송이 처음엔 좀 속상하고 예, 어색했지만 이 시간을 또 지나야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고요.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여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KT 시즌과 올레 TV가 함께하는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앞서 보신 오프닝 영상처럼 오늘 이 상식은 Thank you so much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스텝 그리고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팬까지 K-POP을 만들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해봤는데요. Thank you so much. 어쩌면 가장 흔히 하는 말이면서도 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도요.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Thank you so much. 안 외칠 수 없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럼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함께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20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단 10팀이 탑10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 수상자는 걸그룹 최다 대상 수상, 걸그룹 최다 음악방송 1위, 걸그룹 최초 일본 돔투어의 기록을 남기며 걸그룹 최다, 최초 수식어가 많은 가수입니다. 그만큼 국내의 K-POP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발매한 음악이 6일 만에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30여 개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K-POP 대표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룹입니다. 어느 팀인지 예상하셨나요? 과연 그 팀이 맞을지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탑10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한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 상위권에 랭킹되며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이름을 함께해 K-POP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영국 일간지에서 강렬한 컴백을 보여준 최고의 K-POP 아티스트에 뽑히며 또 한 번 이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강렬한 컴백과 동시에 전 세계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지 두 번째 수상자를 공개합니다. 탑10에 선정된 트와이스, NCT 127, 더보이즈 모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세 팀 모두 수상 소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바로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만큼 모든 아티스트에게 팬의 존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답게 서로에게 Thank you so much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 세 팀 모두 2021년 역시 전 세계 팬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에이팝 뮤직 어워즈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에이팝 초이스, 뉴 케이팝 아이콘인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케이팝 열풍을 이어갈 뉴 케이팝 아이콘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볼까요? 네, 역시 뉴 케이팝 아이콘답게 수상 소감에도 다부진 포부를 밝혔는데요. 위아이는 데뷔 쇼케이스 당시 1억 2천만이 넘는 하트를 기록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서 뉴 케이팝 아이콘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자, 진심으로 위아이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종국 씨는 시상식에서 네. 받고 싶은 상이 있으신가요? 저요? 아 정말 많은 상이 있겠죠. 자 올해 또 연말 시상식에서 후배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저는 뭐 체육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인 뭐 이런 상이 있으면 예 받으면 아주 뭐 운동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체육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네, 음악인이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 시상할 부분이요. 아마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김종국 씨도 굉장히 탐내실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이 상을 받게 된다면요. 너무 기뻐서 예, 울면서 소감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정도로 아티스트에게는 최고로 예, 값진 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번 상은 팬 투표 100%로 이루어지는 부문인데요. 아이돌 챔프 어플을 통해 약 한 달간 투표를 받아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자, 팬분들이 주는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10개의 부문 중 가장 먼저 발표해드릴 부분은 아이돌 챔프 팬픽 솔로입니다. 남녀 솔로 가수 한 분씩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럼 팬들의 사랑으로 선정된 최고의 솔로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유 씨, 강다니엘 씨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 씨 수상 소감에서 팬들에 네. 대한 사랑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이래서 더 아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강다니엘 씨 팬분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는데요. 예, 솜씨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 다니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니티였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수상은요. 아이돌 챔프 팬픽 그룹 부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 보이그룹, 걸그룹 모두 수상할 팀들이 압도적인 투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상하게 될 두 팀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팀이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와, 위아이의 무대를 보니까 네. 왜 뉴 케이팝 아이콘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기와 열정 그리고 카리스마까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민 씨는 신인상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예, 그럼요. 그게 딱 인생에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수상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바로 2020, 2020년을 빛낸 최고의 신인에게 드리는 뉴 웨이브 부문입니다. 신의 아티스트라면 욕심낼 수밖에 없고 가장 주목하는 부문인 뉴 웨이브 수상자.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실까요? 1위를 기록하고 공개 첫날 19개국 아이튠즈 1위라는 기염을 토하며 글로벌돌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흰 씨는요. 첫 공연이 10초 만에 예, 매진되면서 남다른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신인답지 않은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새로운 음원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요. 에이판 초이스 글로벌 K 웨이브 스타입니다. 네, 이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인 가운데 자신들만의 확고한 음악적 색깔과 실력으로 글로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팬들과 소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이기도 한데요. 자, 에이판 초이스 글로벌 K-웨이브 스타 그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에이스의 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이스는 2020년 발매한 도깨비 뮤직비디오가 롤링스톤 인디아에서 베스트 케이팝 뮤직비디오 1위로 선정되면서 쭉쭉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상은요. 2020년 가요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있잖아요. 바로 트로트 부문입니다. 세대에 한정된 음악이었던 트로트가 범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2021년 현재도 대세 오브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상식은요. 에이판 뮤직 어워즈에서 선정한 에이판 초이스 베스트 K-트로트 부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수상자를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장민호 씨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아이돌 챔프 베스트 올라운더인데요. 소민 씨, 올라운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걸 아우르는 혹시 다재다능한 뭐 저 같은 예 네 소민 씨 딱 소민 씨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올라운더의 뜻이 팔방미인 다재다능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K-POP 아티스트들은 진짜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작사, 작곡, 또 안무, 무대 연출까지 만능 멀티플레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돌 챔프 베스트 올라운더 후보의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하지만 1위의 주인공은 단 한 명,
과연 팬들이 인정한 최후의 베스트 올라운더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eah. 에이팝 뮤직 어워즈 탑10 네 번째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퍼포먼스가 남자가 봐도 굉장히 멋진 아티스트인데요. 자, 감각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대 위를 평정한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새 앨범 발매 당시 남성 솔로 앨범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요. 팬들이 직접 투표하는 차트에서 무려 154주 동안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매주 신드롬을 갱신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자, 컬러풀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는 아티스트답게 어떤 컬러로 컴백할지, 자, 매번 컴백이 기다려지는 이번 수상자를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 수상할 아티스트는 남자의 섹시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K-POP 보이그룹의 정석 같은 아티스트입니다. 자, 데뷔 이후 줄곧 강렬한 음악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그리고 멤버 각각 선보이는 귀여움과 섹시함을 오가는 반전 매력까지, 자, 2020년 역시 다채로운 활동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전 세계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이 빌보드 200의 탑5에 진입하면서 K-POP 대세임을 한 번 더 입증하기도 했죠. 자, 팀 이름만큼이나 파워풀한 무대로 전 세계 K-POP 팬들을 매혹시키는 다섯 번째 탑10 수상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멤버 모두가 마치 퍼포먼스 장인이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마 글로벌 팬들의 심장을 저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요,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다니엘 씨는요, 2020년 상반기를 빛낸 솔로 아티스트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강다니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두 팀 모두 2021년에도 더 멋진 음악으로 사랑받길 에이팝 뮤직 어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종국 씨는 네네. 2020년 연예대상에 빛나는 대상 방송인이시기도 하지만 네네. 또 오늘 수상하시는 그 가수 후배들의 대선배 네네. 가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배로서 후배에게 부탁할 예. 게 있을까요? 아, 제가 뭐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너무 잘하니까. 네. 근데 제가 꼭 굳이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 시대상을 또 반영을 해서 노래 잘 부는 것만이 아닌 다각적인 접근으로 대중들의 이목을 즐겁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수들의 패션이 곧 트렌드가 되고 또 네. 짤막한 안무 한 부분을 따라하며 챌린지 열풍이 불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상은요, 작사, 작곡, 능력 물론 안무, 패션, 뮤직비디오까지 매 활동마다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에이팝 초이스 베스트 트렌드 상인데요. 과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성운 씨의 수상 소감을 들으니까요, 하성운의 한계 없는 표현이라는 기사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컴백할 예.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면서 어떤 음악적 트렌드를 이끌어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소민 씨, 케이팝이 예. 사랑을 받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만화 주인공 같은 비주얼이랑요. 소민 씨가 좋아하는. 예, 또 사이다 같은 시원한 가창력. 그렇죠. 또 고퀄리티의 뮤직비디오가 아닐까요? 소민 씨가 얘기한 게 모두 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해준다면 퍼포먼스로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K-POP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요, 대체 불가 퍼포먼스로 출구 없는 매력을 선보인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바로 아이돌 챔프 베스트 퍼포먼스입니다. 자, 팬 투표 100%로 선정된 무대 자체가 전부 관전 포인트인 베스트 퍼포먼스 상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만나보시죠. 팀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K-POP 아티스트들의 글로벌한 인기,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인기만큼 활약 역시 경계선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K-컬처 전반에 걸쳐 활약하며 매력을 마구마구 내뿜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상은 아이돌 챔프 엔터테이너 어워드입니다. 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이 후보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팬분들의 마음을 뺏은 최고의 엔터테이너는 누구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부문 역시 남녀로 나뉘어 선정되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과 연기에서도 두각을 보이며 또 저와 종국 씨를 이렇게 위협하는 예. 네, 그 두 주인공을 얼른 한번 만나보시죠.
2020 A판 뮤직 어워즈 2부가 시작됐습니다. 소민 씨. 네. 2020년에도 K-POP에 대한 반가운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뉴스 있나요? 예전에는 해외 K-POP 콘서트 전석 매진이나 네. 또는 유튜브 조회수 1억뷰 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였다면요. 아무래도 2020년은 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뉴스겠죠? 맞습니다. 예, 저도 정말 가슴 벅찬 뉴스였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 K-POP의 팬으로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모든 K-POP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음악이 아닌 전 세계의 음악을 책임지는 음악 히어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히어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 2021년도에도 음악 히어로분들이 전 세계에 위로와 행복을 주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2020 A판 뮤직 어워즈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의 첫 시상은요. 바로 아이돌 챔프 글로벌 스픽 솔로 부분입니다. 이상이 특별한 건요. 국내 팬분들이 아닌 오로지 해외 팬분들의 투표로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무척 궁금한데요. 자, 이 부문 역시 남녀 각 두 아티스트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 리스너들을 행복하게 한 히어로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팬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은 화사 씨 그리고 강다니엘 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 씨는 오늘 상을 휩쓸고 계십니다. 소민 씨. 네. 소민 씨가 이렇게 뮤직 어워즈의 MC를 맡았다는 건요. 평소 음악에 관심이 좀 많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저는 요즘 좀 쌀쌀하다 보니까 네네. 발라드를 즐겨 듣고요. 또 요즘 예. 자주 듣는 곡은 네. 뭐요? 뭐요? 갑자기 오빠 노래 생각이 안 돼 노래 하려고 지우가 아플 사랑은 점점 네 예. 예. 지우가 아플 사랑은 예. 갑자기 까매지네요. 예. 제가 네. 오랜만에 앨범을 했더니 네. 제목이 네. 잘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아니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예 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컬이 좀 매력적이면 같은 음악도 계속 좀 제가 이렇게 돌려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 가수는 사실 뭐 가창력은 물론이지만 이 음색도 예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음악의 맛을 또 살리는 거니까요. 예 그럼요. 네. 근데 또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정말 국민 가수가 많네요. 네. 국민 가수는 아니고 오래한 가수죠. 예.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네. 마법. 음악은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보컬의 힘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상할 부분이 바로 그런 마법을 부리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A판 Choice 베스트 보컬리스트입니다. 음악으로 마법을 부리는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만나보실까요? 2020 A판 Music Awards 여섯 번째 탑10 수상자는요. 제가 처음 이 아티스트의 무대를 봤을 때 활짝 핀 꽃송이 같다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 위의 퍼포먼스들이 하나하나 마치 꽃잎처럼 아름다웠거든요. 2020년 이들의 음악은 각종 음원, 음반, 방송 차트 모두 1위를 기록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본에서도 음반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들의 기록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탄탄하고 눈부신 성장세로 2020년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한 여섯 번째 수상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일곱 번째로 수상하게 될 아티스트는요. 팬 바보로 유명한 분들이죠. 이로 인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면서 이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는요. 무려 7개 곡이 1억 뷰를 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 기세를 몰아 2020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이 미국 아이튠즈에서 앨범, 음원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팬 바보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전 세계의 팬들을 홀릭하게 만드는 이번 수상자는 누구일지 만나보실까요? 베스트 보컬리스트 수상자답게 김재현 씨의 명품 보컬이 빛나는 무대에 잘 만나봤습니다. 소민 씨,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노래가 사랑을 받았는지 MC로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도 하시네요. 네, 네, 그럼요. 이렇게 디테일을 하시는 분인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어떤 노래가 사랑을 받았나요? 자, 먼저 상반기는요. 그야말로 트로트가 대세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안방극장을 달군 다양한 드라마 OST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2020년에는 트로트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장르가 됐죠. 네. 그럼 하반기는 또 어떤 노래가 사랑을 받았나요? 자, 하반기는요, 신나는 댄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9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예, 제가 활동할 때 때죠. 예, 훨씬 물씬 나는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하는 희망적인 가사의 노래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김종국 씨의 조사 덕분에, 네, 한 해의 추억이 음악으로 생각이 납니다.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아티스트의 발견이 많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시상은요, 바로 A판 초이스 뉴 포커스입니다. 자, 2020년 수많은 화제를 낳으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0 A판 뮤직 어워즈 8번째 수상자는 한국, 미국, 중국 멤버들로 구성된 다재다능한 매력을 지닌 그룹입니다. 2020년 발매한 두 개의 음반이 모두 100만 장을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며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데뷔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던 이 아티스트는 데뷔 앨범 대비 약 1000배의 성장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음반 차트는 물론 브라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등 27개국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하며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중독성 강한 음악과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퍼포먼스, 그리고 13명의 멤버가 만들어낸 다채로운 매력까지, 누군지 아시겠죠? 자, 8번째 수상자 공개합니다. 9번째 탑10 아티스트에게 어떤 수식어가 좋을지 고민해봤는데요. 이 아티스트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이 아티스트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들의 세계관을 지지하며 문화 외교의 1등 공신이기도 하니까요. 자, 미국 타임즈가 올해 연예인으로 이 아티스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발매한 음원이 빌보드 1위를 기록하는 건 물론 미국 내에서 2020년에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곡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음악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할 이분은 그냥 이분의 이름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거머쥔 뒤 그야말로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국내 한 음원 사이트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72만 표 이상의 득표를 얻으며 2020년 올해 가수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한국 유튜브 뮤직 핫 이슈 차트 탑10에 무려 3곡이나 랭크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굉장히 쉴 틈 없는 2020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름 그대로 2020년 가요계 영웅이 된 남자, 마지막 탑10 수상자입니다. 2020 A판 뮤직 어워즈, 이제 시상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소민 씨, 이어지는 시상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단 4개의 부문만이 남아있는데요. 네. 발음 좋은 우리 김종국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 자. 올해 노래상인 Represent Song of This Year, 예, 그리고 올해 아티스트상인 Represent Artist of This Year, 그리고 올해 음반상인 Represent Record of This Year,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 Number One Achievement입니다. 예. 와, 역시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2020년을 빛낸 아티스트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단 4개의 부분만이 남았다니 저는 절대 아니겠지만, 네, 제가 다 지금 심장이 막 떨리네요. 그렇죠. 저도 아닐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얼른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Represent Song of This Year이죠. 자, 올해 노래, 올해 최고의 기록을 낸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만나보시죠. 몬스타엑스는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통해 듣기만 하는 음악을 넘어 보고 즐기는 음악으로 바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몬스타엑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Represent Artist of This Year입니다. 자, 가장 치열했던 부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느 아티스트가 수상을 했는지 만나보시죠.
NCT 127은 글로벌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요. K-POP 대표 그룹으로 우뚝 선 NCT 127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은요. Represent Record of This Year인데요. 2020년에 좋은 음악과 사랑을 많이 받은 음악이 많은 만큼 제일 궁금했던 부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티스트가 수상을 할지 만나보실까요? 자, Represent Record of This Year의 주인공은 트와이스였습니다. 트와이스는 전작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초동 판매량을 보이며 그룹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트와이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2021년에도 트와이스의 기록은 트와이스가 깨주시길 바랍니다. 와, 벌써 마지막 시상인 네, 오늘의 대상. 맞습니다. 넘버원 어치브먼트 발표만 남았습니다. 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여행도 멈추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음악은 위로이자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어치브먼트 주인공이 될 아티스트에게는 이 상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도 좋은 음악과 멋진 무대로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며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넘버원 어치브먼트 발표하겠습니다. KT 시즌과 올레 TV가 함께하는 제1회 2020 에이팝 뮤직 어워즈 수상한 모든 아티스트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소민 씨, 에이팝 뮤직 어워즈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저 시상식 진행이 처음이라서 네,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어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또 수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 저까지도 또 보람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종욱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해를 거듭할수록 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우리 또 모든 K-POP 아티스트와 또 그들의 노력을 알아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분들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K-POP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1년에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 하루빨리 팬과 아티스트가 한 곳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에이팝 뮤직 어워즈와 함께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